달궈졌네. 먹어요, 얼른. 센스 연습하자고 개잡부 시끌고 가더니 갑자기 웬 삼겹살? 아, 밥도 못 먹었다면서요. 기운이 있어야지 댄스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. 그리고 우리도 단합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? 미우나 고우나 당분간은 파트너인데. 알았시다. 먹읍시다. 먹어요. 네. 네. 아, 난 당분간 소주는 좀 며칠 전에 과음을 해서. 나이를 생각하셔야지. 과음을 왜 합니까? 술은 살짝 기분 좋을 정도만 적당해. 에? 아, 좋다. 달다, 달어. 아우. 요, 아이, 이모니.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.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까? 내가 그렇게 꽝이에요? 아니요, 꽝 아니에요, 그쪽. 그쵸, 꽝 아니죠. 근데 왜 초연 씨는 나를 개똥으로도 안 봐주는 거냐고요. 내가 뭐 어디고 어때서. 이모, 안주. 소고기가 얼만데 그게 그냥 소고기가 아니라 다 내 마음인데 나한테 소고기는요 내가 소고기를 줬으면 다 준 거 아니냐고 양 사장님 설마 울어요? 속상해서 그럽니다. 너무 속상해서. 그만 뚝! 뚝 보세요! 그 여자가 뭔데요? 어? 뭔데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냐고 신경질나게! 아니 양 사장님 바보예요? 천치 쪼다예요? 아니 왜 자기를 봐주지도 않는 여자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? 어? 이렇게 오매불망인 여자 자기 앞에 두고! 그게 무슨... 아, 잘 생각해봐요, 무슨 소린지! 아, 그게 당신 무슨 말인지 잘 모르... 저 매니저님, 전 뭐부터 하면 될까요? 그걸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나? 그냥 눈치껏 하시면 될 것 같은데. 아, 눈치껏? 네. 네.
씨, 거긴 좀 아까 내가 정리했는데. 아, 전 색깔별로 걸어놓으면 고객님들이 옷 고르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. 저 같은 경우에는 색깔 취향이 확실해서 옷 사러 가면 색깔에 따라 움직이게 되더라고요. 동선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송가희 씨. 그럼 난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지내라는 걸까? 네? 어, 아니요. 아니,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. 스타일별로 걸려있는 걸 선호해요, 고객들은. 구역적인 건 좋은데 모르는 건 좀 물어가면서 하죠. 개인 옷장 정리하는 것도. 아, 네, 죄송합니다. 그렇게 할게요, 앞으로. 아직 고객들 올 시간 아니니까 창고 정리나 좀 해요. 이월된 것들은 안쪽으로, 신상은 바깥쪽으로. 네, 매니저님. 이 개싸가지. 나이도 어린 게 뭐? 창고 정리나 좀 해요? 그냥 정리하세요. 그러면 되지. 말을 해도 꼭. 아, 느낌이 안 좋아. 못 참고 한번 들이받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. 아니야, 아니야. 큰맘 먹고 시작한 일인데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. 그래, 그동안 너무 배부르고 등 따셨어. 승질 죽이자, 승질. 아,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졸리다, 언니. 나 환기 좀 시켜야겠다. 어, 정육점 사장님이시다. 우리 집 오시려나 봐. 그럼 그렇지. 요 며칠 뜸하시다 했다. 어, 안녕하세요. 어? 그냥 가시는데? 어디를 자꾸 가시는 거지? 어머, 진짜? 어디 저렇게 가시는 거야? 몰라? 몰라?